장점은 잠깐만 여기 앞에 이거 우드 같은 것도 오는 쪽에 있습니다. 이거 진짜 부러워요. 쳐다보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쳐다본다고요? SM6 사지 마세요. 일단 뒷자리 천장이 없으면 날아가죠. 그 정도로 네. 그 정도 이열 승차감. 잠깐만 어 뭐야 토장민 욕을 먹어서 그런지 깜짝 놀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2017년 올해의 차 그리고 올해의 디자인상을 수상했으며 SK인카 국산차 설문조사 기준 내가 뽑은 올해의 차로 선정된 르노 삼성 자동차의 중형 세단 바로 SM6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디자인을 갖춘 SM6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SM6 차 주문을 모셔봤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SM6 오너 29살 최동경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가볍게 부탁드릴게요. 차량은 1.6 가솔린 터보 TCRE 모델입니다. 제일 높은 RE 드립 네. 거네요?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구매는 2016년 11월에 했습니다. 거의 나오자마자 구매하신 거네요? 네. 그럼 SM6 구매하시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차 타셨나요? 저는 이 차량이 제 첫 차량입니다. 아, 첫 차인가요? 네. 그러면 SM6를 구매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원래 처음에는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 아버지가 갑자기 차를 사시고 나서 이제 해외로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버님께서 타시던 거를 물려받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몇 킬로에 물려받으신 거예요? 만 킬로 정도 탔을 때 저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총 주행거리는 이제 52,100km 정도? 아버님한테 만 킬로 정도에 물려받으셔가지고 네. 한 42,000 정도 주행하고 계시네요? SM6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디자인이죠. 특히 이제 앞부분의 라이트 부분? 그릴 쪽? 네, 그 정도 이뻐서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예쁘다는 평이 되게 많고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내의 장점은 옆쪽과 앞쪽의 퀼팅과 S링크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트 시트요? 시트 색깔과 시트 포지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이거 지금 퀼팅 들어가 있고 이 시트 색상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지금 되게 인상 깊고 아 그리고 저 실내가 개인적으로는 좀 젊은 감성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중형 세단 치고 좀 젊은 감성이 들어가 있지 않나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젊은 감성이요? 네. 이 퀼팅 요게요? 네. 잠깐만 여기 앞에 이거 우드 같은 것도 젊은 감성인가요? 여자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드 감성과 이 퀼팅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다이너스티나 그랜저 XG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저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고속주행 중에 차가 좀 깔려서 간다는 느낌? 그래서 확실히 안정감 있고 운전하는 주행... 재미가 있습니다. 1.6 기준으로 했을 때도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잘 치고 나가고 좀 밑으로 네. 깔려서 나가는 느낌이 강해서 되게 안정적이지 않나 고속 주행시에. 또 다른 장점은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국산차들이 이제 줄 서 있을 때 외제차처럼 이제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줄 안 서고 조금 빨리 주유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거 진짜 부러워요. 저 진짜 앞에 줄 다 서 있는데 네. 반대쪽은 다 텅텅 비었거든요. 맞아요. 쳐다보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쳐다본다고요? 네, 이제 국산차라고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지 주식기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뒷열이 조금 좁은 대신 트렁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 트렁크가 넓어요? 네, 그래서 골프 가방 두 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보드를 좋아하는데 스노우보드도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뒷좌석이 살짝 좁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만큼 트렁크가 넓다. 아, 트렁크에 뭐 짐을 실을 일이 좀 많으시나 봐요? 가끔 이제 놀러 갈 때나 제가 이제 레저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장비 같은 걸 실을 경우가 많은데 그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르노 삼성 SM6의 장점은 중고차 가격 아닐까. 이게 조금 슬픈 얘기지만 중고차 감가율이 좀 크다 보니까 중고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개꿀이 아닐까. 아 네. 굉장히 인정합니다. 네, 근데 약간 좀 눈물이 좀 아 조금 네. 중고차 감가율이 크긴 하지만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사실 제가 어제 SM6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가장 맨 위에 뜨는 연관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SM6 사지 마세요. 그 정도로 단점이 많은 건 굉장히 궁금한데 SM6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비싼 가격대가 제일 큰 원인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4만 킬로 타면서 느낀 거는 일단 뒷자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승차감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 얘기는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알거든요. 뒤에가 이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아니고 토션빈 AM링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승차감이 그냥 어마무시하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네. 방지턱 넘어갈 때 거의 머리가 닿거든요. 뒷좌석의 분들은 날아가죠. 날아간다고요? 네.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천장이 없으면 날아가죠.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덜컹거림이 조금 심하지 않나. 앞열은 괜찮은데 패밀리카로 생각을 하신다면 뒷열은 조금 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패밀리 4인 이상 가정을 이루신 분들한테는 뒷자리에 뭐 형수님이나 태워야 되는데 뒤에 있다가는 날아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뒷자리에 탈 때 조금 천장극이 낮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다. 차주님 지금 뒤에 앉으시면 못 앉으실 것 같은데 키가 좀 크신 것 같아요. 이렇게 타야 되죠. 이렇게. 아 형님들 제가 이걸 승차감을 맛보기 위해서 잠깐 탔는데요. 잠깐만요.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낮아요 여기? 이게 떨루프가 들어가면 이 모터가 들어가니까 없는 차량보다 더 낮다 그러더라고요. 이열 승차감, 토션빔의 어마무시한 승차감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한번 타봤는데요. 한번 승차감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운전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날아갈 뻔했는데 잠깐만요. 방지턱. 예. 네. 오 잠깐만. 정말 오버하는 게 아니고 저 진짜 위에 아까 점프한 거 보셨어요? 이거 문제가 있네요. 2열은 조금 저도 타기가 좀 꺼려져요. 아니 진짜네 이거. 네. 뒷자리 승차감 진짜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토션빙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처음 출발할 때 조금 꿀렁임이 조금 있어요. 미션 B를 어떻게 루노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엑셀을 밟을 때 조금 꿀렁임이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엄지를 잘 사용하셔야 타시는 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타실 수 있지 않나. 발끝에 온 우주의 힘을 네. 담아서 온 우주의 기운을 담아서 스무스하게 가야 그러지 않으면 꿀렁거린다. 요것도 네. 말이 굉장히 많은데 가운데 센터 페시아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공조장치와 각종 모든 게 때려박아 있는 이 S링크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 에어컨과 히터 이 부분이 직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저도 운전하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었는데 18년도인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직관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좀 굉장히 눈에서 조금은 잘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직관적으로 터치할 수 있게 이게 생긴 거예요? 네. 원래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운전 중에도 전방 주시를 할 수 없을 만큼 좀 조잡한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좀 직관적으로 바뀐 거죠. S링크 공조장치 조작하는 풍량이나 풍향 조절할 때 좀 네. 불편하셨는데 르노에서 하도 그냥 욕을 먹어서 그런지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 나서 좀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긴 거네요 이렇게? 네 그렇죠. 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해서 차를 이제 서 있을 때 공조장치를 조작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했었는데 이거 바뀌고 나서는 굉장히 편해졌죠.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수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소모품이 거의 외제차급이에요. 깜짝 놀라 어느 정도로 비싼가요? 뭐 엔진오일 이런 것도 비싼가요? 엔진오일도 거의 10만원대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터도 엄청 비싸고요. 그래서 필터는 제가 이제 손수 사서 직접 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서비스 센터를 찾으려고 해도 르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단 대기하는 것도 조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영 사업소 같은데 수리를 맡기려고 하면 최소 한두 달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아, 네 맞습니다. 뭐 엔진오일 한번 가려고 해도 이제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 예약을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입고를 시켜라 라고 해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진짜 수리 한번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일반 카센터를 가도 르노는 특수 공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조금 더 받고. 네. 공인비도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모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 창문을 보자마자 아까부터 거슬렸던 게 저거 무슨 삿가 쓴 것처럼 네. 거슬리게 좀 나와 있는데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불편하세요? 저는 많이 사용은 하진 않는데요. 많은 이제 리뷰들 같은 걸 보니까 글씨가 좀 작다, 조금 보기가 불편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딱히 신경은 쓰이지 않습니다. 사실 원가 절감한 거거든요 저거. 아 그렇습니다. 코나나 소형 차들에만 저렇게 들어가고 원래는 저거 유리창에다 직접 투영을 해야 되는데 네. 저거 그냥 이거 지금 중형차에다가 기자분들 또 봐야죠. 아 또 다른 단점으로는 차가 유턴할 때 회전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폭이 커서 회전각이 크다 보니까 유턴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유턴할 때도 그렇고 이제 주차할 때도 그렇겠죠. 그 SM6가 리콜이나 각종 결합 문제가 좀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신호대기 중에 시동 꺼짐 현상이라던가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느껴보셨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느껴본 적이 없고요. 아 그건 한번 있었어요.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렸었는데 계기판에는 이제 네. 배터리 방전이라
기다리라고 메시지가 안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 계기판에 빨리 배터리 교체하라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네. 아 그리고 정차 중일 때나 이제 신호 대기 중일 때 감지 센서가 가끔 오작동을 좀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왔다고 자꾸 울리고 그런 게 조금 결함이지 않나. 아니 아까도 저희 신호 대기 중인데 막 삑삑거리길래 왠가 그랬는데 가끔 계속 그러더라고. 이거 진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관계자분들이 이런 것도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죠 이거? 안 보는 건가 이거? SM6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기름 넣는 거 일주일에 한 5만 원 정도? 그 5만 원 정도라면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350에서 400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는 10점대 초반, 고속도로에서는 한 12일 정도로 해서 통합 연비 한 10에서 12일 정도? 고속도로랑 시내랑 연비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네, 저는 차이를 난다고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기타 유지비 다른 거는 뭐 어느 정도 나오나요? 엔진오일 같은 경우 12만원 막 이렇게 나오고요. 에어컨 필터도 한번 그때 교체를 했는데 5만원인가 나와서 제가 직접 따로 사서 제가 스스로 이제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SM6를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시나요? 아니면 후회하시지 않나요? 저는 정말 좋은 기억들이 많았기 때문에 후회하진 않고요. SM6는 이제 결함도 좀 많고 뒷자리 이제 토션빔이기 때문에 승차감 문제도 좀 있고 그런 거 인정하는데 제가 이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타는 게 이제 저 혼자 타거나 여자친구를 타기 때문에 승차감 문제가 있지만 실제 타보면서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디자인이 정말 저는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만족을 하고 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 형님들 앞으로 중고로 SM6를 구매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거 아니죠?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제가 차주 인터뷰를 진행하러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가고 있으니 포르쉐도 좋고 25톤 덤프트럭도 좋습니다. 차주 인터뷰에 출연을 하셔서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 형님들께서는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환절기에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